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의 푸나펑 탑4는 바로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한 푸나펑 모드 탑4인데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딸을 데려간다는 마미 미어레스트한테 심한 말을 해버린 데디 디어리스트. 이 둘이 부부인데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조금 그렇네요. 그래도 노래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곡도 하이라이트 부분이 밝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노래인데요. 장인어른의 속사포 랩이 아주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펌 이온 모드는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도 좋은 모드이니 한 번쯤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로봇은 걸프가 죽고 난뒤 힘들어하는 보프를 위해 보프와 같이 노래를 하는데요. 여자친구를 잃어서 시무룩한 보프의 표정을 보는 것도 슬프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분위기와 뭔가 억지로 밝은 척을 하려고 하는 보프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슬퍼지는 무드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웃긴 포인트는 선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모드에서는 의사가 됐네요. 팝2는 바로 보프의 기억상실증 모드. 보프에게 인사를 하는 걸프, 하지만 보프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보프가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얼굴이 마치 채널을 잘못 돌렸을 때 나오는 것처럼 지지직거립니다. 이 모드는 정말 연출, 노래, 스토리까지 빠지는 게 하나 없이 슬픈 모드인데요. 저에게도 만약 기억상실증이 걸린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길가에서 빛나는 특이한 담뱃불을 보고 온 보프와 배틀을 하는 가셀로. 첫 번째 랩 배틀이 끝나고 난뒤쾅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셀로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호프의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계속 랩 배틀을 하는데요.
그후 반복적으로 기침을 하더니 결국 가셀로는 유령이 되고 맙니다. 릴리즈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들 중 하나인데요. 그럼 가셀로의 릴리즈 한번 듣고 가실까요? 가셀로는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며 죽어서 미안하다 말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를 부른 뒤 웃으면서 사라집니다. 가셀로 모드는 페나펑 모드들 중 평가가 정말 좋은 모드인데요. 마지막으로 가셀로를 떠나보내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